이 제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다 품절이기 때문에 재입고 없으면은 정가에 구매하기는 힘든 신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체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 한국 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대 초반에 올라와 있고요. 그리고 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불 넘게 사이즈에 따라서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 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스니커덩크에 3만 원에서 4만 원 넘게 올라와 있는데 일본은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 가격대. 그리고 일본 옥션에서도 그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이 신발이 뭐 그렇게 금방 품절되고 리셀이 그렇게 붙을 정도로 예쁜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개인 취향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이 신발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금방 팔리고 리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신발이거든요. 손흥민 선수 경기 후에 인터뷰 보면 슬리퍼 신고 있잖아요. 그 슬리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신는 그런 슬리퍼는 아닙니다. 기능성 슬리퍼고 리커버리 슬리퍼입니다. 이 리커버리 제품들은 운동 후에 피곤해진 발의 회복을 돕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다 보니까 대체로는 그렇게 슬리퍼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슬리퍼 리커버리 제품은 굉장히 많습니다. 브랜드도 좀 다양하고. 그러니까 살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리커버리 제품들 중에 이렇게 지금 이건 슬리퍼 형태인데 평소에 신을 수 있는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리커버리 슈즈들, 그러니까 이런 스니커즈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조금만 예뻐도 금방 품절되고요. 리셀도 좀 붙습니다. 호카 제품 중에 오라 있잖아요. 얘는 지금 오라 프리모인데 호카에서 나오는 오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리커버리 제품들입니다. 일반적인 호카 신발보다 훨씬 더 편하고요.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.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검정색하고 이 컬러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유출된 이미지는 총세 가지였습니다. 한 컬러는 이제 바닐라 컬러인데 이거는 내년 3월 초에 나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변경되지 않는다면은 내년 3월 초에는 새로운 이 오라 프리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호카 특유의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호카 제품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 끈인데 이거는 분리는 안 되는데 탄력이 있다 보니까 뭐 착화하면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이 앞부분에 범퍼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다폼 같은 거라서 내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.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 같고. 어퍼 디자인은 얇은 패딩 안감이 들어있는 누빔 형태인데 이거 뭐, 한여름 말고는 그냥 다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주 두껍지 않기 때문에.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기모 안감이 있는데, 뭐,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없습니다. 잠깐 신어보긴 했는데. 그러니까 한여름 말고는 다 신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굽 높이는 한 4.5에서 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군데군데 반사 소재가 사용이 됐고,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30%가 재활용 소재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스니커즈처럼 고무솔은 아니고요. 리커버리 슈즈다 보니까 아웃솔도 폼 재질이라서 내구성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깔창이 분리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신발에 뭐다 좋은데 지금 끈이 없다 보니까 신는데 좀 불편합니다. 그래서 신기 편하다고 루프가 달려 있기는 한데 이게 재수 없으면 이제 루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게 좋고요. 그렇다고 그냥 손가락 넣어서 신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이런 신발들은 그냥 장비 쓰는 게 최고입니다. 장비 써서 편하게 신는 게 최고고요. 일반적인 운동화 같은 경우도 평소에 끈 풀어서 신지 않고 그냥 묶어둔 상태에서 신었다 벗었다 반복하게 되면은 이 뒷부분 잘 망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신발을 깨끗한 상태로 오래 신고 싶으면은 구두조각 사용하는 습관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내년 2024년부터는 구두조각 사용하는 습관도 들여놓으면은 신발을 깨끗한 상태로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.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. 그러니까 기본부터 시작해야지 뭐 좋은 거 사서 바르고 뭐 환경 좋게 하고 뭐 슈케이스 좋은 데 넣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게 신발을 깨끗한 상태로 오래 신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 업해서 신으면 되고요. 발볼 넓은 분들 같은 경우는 1 업해서 신으면 됩니다. 이렇게 끈 없는 디자인들은 내부 공간이 많이 남으면 불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리해서 사이즈 업 하지 마시고요. 발볼 없다면 반 업, 발볼 넓으면 1 업. 그 선이 가장 예쁘고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올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한해 구독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는 더 좋은 영상,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.
2024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